오늘의 사회 이슈를 김민주 기자가 종합해 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중국 정찰기 두 대와 러시아 폭격기 세 대가 23일 오전 동해 한국 방공식별구역에 무단 진입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러시아 군용기 한 대는 독도 인근 구역을 두 차례 7분간 침범해 F-15K와 KF-16 전투기를 출격시켜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군용기가 한국 영공을 침범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군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동해 상공에서 합류해 비행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중러 간 합동 훈련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한 검찰의 재수사가 8년여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는 유해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 판매한 SK케미칼, 애경, 이마트 등 임직원과 정부 내부 정보를 기업에 누설한 환경부 서기관 등 책임자 34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CMIT, MIT로 불리는 원료를 안정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사용해 인명피해를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번 수사는 살균제 원료 유해성에 대한 학계의 역학조사 자료가 확보되고 환경부가 지난해 관련 연구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재개됐습니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한창이지만 일본 소설은 서점가에서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교보문고는 한일 갈등이 본격화한 7월 출간된 신간소설 5권 중한 권이 일본 소설이라고 집계했습니다. 이번 달 소설 분야 베스트셀러 순위표에서도 일본 소설이 강세였습니다. 상위 20위권 안에 든 외국 소설 12종 중 절반이 히가시노 게이고, 야코마루 가쿠, 이케이 도준 등 일본 작가의 책이었습니다. 최근 반일 감정과 일제 불매운동의 영향으로 신간 일본 소설 출간을 미룰지 고민하는 출판사도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한국이 교통사고로 치르는 사회적 비용이 국내 총생산의 2.3%, 연간 40조 원에 달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교통연구원의 2017년 도로교통사고 비용 조사에 따르면 사상자의 의료비, 소득 손실, 물적 피해 비용 등 물리적 손실 비용이 약 21조 2천억 원, 사상자의 정신적 고통 비용은 약 18조 9천억 원으로 계산됐습니다. GDP 대비 도로교통사고 비용은 한국이 2.31%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보다 높았고 시도별로는 경기도, 경남, 경북 순으로 높았습니다. 구TV 뉴스 김민주입니다.